네, 제3지대 신당들이 총선 앞두고 속속 합당 움직임을 보이면서 다섯 개였던 3지대 신당이 세 개로 지금 현재 좁혀졌고요. 예, 중텐트들이 빅텐트로 이어질 건가 전망이 엇갈립니다. 선거제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냐, 준연동제냐. 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방금 전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 했는데, 대통령도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전국이 꼬이도록 놔두고 본인의 배우자 문제도 이런 식으로 그냥 퉁칠 수 있다. 우기면서 그냥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대통령은 유사일에 처음 본것 같기도 하고요. 예. 5000년 역사에 이런 임금. 예. 이런 대통령은 처음이죠. 너무 진짜 그리고 뻔뻔하고 나쁜 것 같아요. 진짜 저는 어떻게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거부권 행사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요. 과거의 임금도 백성을 품어줬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이 국민을 버리는 이런 비정한 대통령이 언제 있었는가? 그런가 하면 날리면 배춧가 이런 걸로 모든 언론은 탄압하고 고소하고 그러니까 부전자전으로 사직구장도 안 되는 그렇죠 부전자전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사직해서 야구봤다를 거예요. 예. 그걸 사직구장으로 누구나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누구나 생각하죠. 이걸 또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다는 것을 보고 예. 도대체 이 정권이 어디로 가느냐 또 모든 권력자들은 김건희 여사 앞에서 다 무릎을 꿇어요. 나는 참 진짜 희한한 게 예. 이수정 교수가 터치에 빠진 피해자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김경률 비대위원도 아무것도 나올 게 없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증거가 없다. 아니, 그러면 재판 기록에서 나온 그 많은 거는 뭐예요? 글쎄 말이에요. 그리고 검찰의 최종 의견서는 뭐예요? 아니 그게 자 보세요. 전화하고 통정 매매한 거는 뭐야? 더 코미디는요. 예. 황교안 전 총리께서 북한 공작 대남 공작 운운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저는 강신업 김건희 카페 대표가 던지기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얘기를 국민을 얼마나 바보로 졸로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하는가. 도대체 이런 말씀이라도 좀안 했으면은 화가 덜 나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모든 사람들이 김건희 앞에서 무릎을 꿇는가. 이 정권이. 그래서 저는 김건희 윤석열 정권이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점점 그렇게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점점이 아니라 지금, 예. 아니, 심지어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결과적으로 무릎을 꿇는 그렇죠. 90도 폴더 인사한 걸로 다 끝난 다 거예요. 끝났죠. 그리고 이제 그렇지만은 대통령실에서 한 2시간 밥 먹은 저는 거 하고. 예. 이것은 언발의 오줌누기다. 임시 봉합이지만은 곧 터진다. 왜냐하면 최소한도 김건희 특검 소리를 입도 뻥긋하지 마라 하는 명령과 함께 공천은 내가 보낸 용액관, 검액관으로 해라. 그런데 이거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폴더 90도 인사로 전용차 타고 오면서 2시간 37분간 오찬 커피 마시면서 그런 얘기가 안 나왔겠느냐. 우리 속담에 참새가 방앗간 지나갈 수 있어요? 지나갈 수 없죠. 예. 국제적인 관심사인 심지어 페루 언론도. 언론도 영부인의 디올백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이런데 그걸 지나갔겠느냐. 이 자체도 저는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민을 진짜 바보로 보고 지금은 국가다. 루이 14세 대통령 노릇을 하고 있고 윤석열 김건희 정권이 오래 갈 수 있겠느냐. 저는 이렇게 봐요. 그렇지만 이것은 은발의 오줌 내기고 곧 터진다. 그런데 저하고 똑같은 견해를 계속 말씀하시는 분이 신평 변호사. 아, 신평. 네. 네.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라고 하는 분도 한동훈 오래 못 간다. 터진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더라고요. 오래 못 간다 터진다가 총선 전에 터진다? 네, 총선 전에 곧 터진다. 이것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너무 조급하게 1인자로 올라서는 거예요. 태양은 둘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예요. 그런데 전국 다니면서 나도 태양이다? 지지도가 윤석열 대통령보다 앞서고 당내도 의원들이 전부 한동훈 편에 들어서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가 2년도 되지 못했는데 이 꼴 보냐 이거죠. 저는 이건 절대 터집니다. 권력의 속성상. 그런데 심평 변호사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딱 일부 언론들은 다 봉합되고 예. 잘 되는 것으로 지금 그렇죠. 국민을 예. 호도하고 있다 이거죠. 아, 그렇게 보시는구나. 저는 그렇게 봐요. 아, 한 번 더 터질 것이다. 이게 아, 터지죠. 이런 식으로 봉합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권력의 속성상 이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 삼지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게 지금 중텐트 이준석 양양자 이낙연 원칙과 상식 이쪽은 일단 통합 선언을 했고 그러면 이 두 네 자죠. 예. 네 개의 집단이 한꺼번에 이제 뭉치면 이른바 빅텐트가 형성이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될까요? 저는 빅텐트는 결론적으로 보면 안 될 것이다. 안 된다. 네, 이렇게 예측을 하는데요. 예. 이준석, 금태섭, 양양자. 그 뒤에는 가파드 김종인 전 대표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처음부터 이준석, 금태섭, 양양자는 함께 뭉칠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가장 바로메타는 유승민. 이었죠. 전 대표의 운행이었어요. 예. 저는 대구 출마 지역이 이준석 그리고 유승민 서울 수도권으로 예. 이렇게 부분을 내서 같이 가겠다. 그리고 이준석 당대표 유승민 대통령 후보로 정리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봤어요. 예. 그렇게 봤는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 네거티브한 말씀을 한 번씩 하시더라고요. 아.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바로 스픽스. 예. 여기에서 함께 방송을 하면서 얘기를 나눠보면은 스펙트럼이 넓어요. 정의당까지도 품고 가려고 그래. 그래서 저는 대중정치인으로 참 대성할 사람이다. 그래서 이합집산, 밀실정치 이런 국민들이 싫어하는 정치만 하지 않으면은 나는 이준석 대표는 한국의 케네디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본인한테도 충고를 해줬어요. 예. 그런데 유승민 전 대표는 제가 경험을 해봤잖아요. 유승민 대통령 후보 홍준표 안철수 네. 이때 단일화를 하려고 보니까 대북 정책에 대해서 엄청난 극우 보수예요. 아. 그리고 경제 정책, 노동 정책에서 부동의 보수란 말이에요. 그것도 아주 극에 가까운 태도를 취하는데 여기서 과연 이준석의 스펙트럼이 넓은 정의당까지도 품을 수 있다 하는 것에 동조를 할까? 저는 안 된다고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유승민 전 대표를 잘 설득해라. 같이 가야 된다. 라고 했는데 선이 딱 그어져버렸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준석 대표는 영남 보수 신당을 표방하고 있는데 더 진보적인 이낙연, 민주당 출신, 호남을 배경 이런 분들하고 함께 가겠느냐. 가면은 자기 표 본산인 보수, 영남 그리고 수도권 일부에서도 득표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저는 같이 못 갈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약간 저 다른 측면으로 같이 못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그 아니 그 현실적으로 그 비례대표랄지 비례대표가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잖아요. 이쪽 당들이 그렇죠. 그러면 네. 그 각각 나눠 먹는 게 현실적으로는 가장 좋지 않습니까? 그건 나 합쳐가지고 1 플러스 1이 2가 되는 게 아니고 한 1.5가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커져봐야 이낙연의 정치인은 그런 계산을 할 수 있지만은 이준석의 정치인은 국민들이 그러한 밀실 나눠먹기 사랑방 이런 걸 싫어하기 때문에 역시 MZ세대답게 깨끗하게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는 국회의원 한석도 중요하지만은 그런 가치관, 그런 정치관에 대해서 새로운 모습을 지금 보이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그러한 정치를 보이면은 기성정당하고 똑같아지는 즉 민주당이나 국민의힘하고 똑같은 그런 3당이 되기 때문에 저는 차별화할 것 같아요. 이낙연 전 대표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만약에 그게 무산이 된다면 뭐 지역구에 나오기도 지금 힘든 상황인 것 같고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지금 되면? 당연히 그 원칙과 상식 이 같이 합쳤죠? 세 의원들이 네. 함께해서 네. 미래 개혁당? 예, 개혁미래당. 예. 개미당. 예, 이상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대표하고 당명 가지고도 좀 알력이 있던데요. 예. 아무튼 개혁미래당이 원내 의석을 가지고 있는 것은 굉장히 잘된 일이에요. 또 하나 뭉쳐준 거죠. 예. 그렇지만은 이준석 전 대표도 출마해라. 그리고 개혁미래당에 함께한 새 현직 의원도 신당에 한석이라도 필요하니까 광주에서 출마해라 하는데 저는 출마한다고 되나요? 그게 근데 이낙연 네. 대표에게 좀 잔인한 말씀 같습니다만은 이낙연 대표는 출마할 곳이 없어요. 전국에, 종로에서 하겠어요. 전국에 그렇죠. 광주에서 하겠어요. 그의 고향 영광에서 하겠어요. 여기가 아니옵시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 특유의 화법 잘 검토해보고 여러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나는 전국적으로 출마하지 못하고 만약 이낙연 대표가 저는 그럴 리 없을 겁니다. 비례대표라도 간다라고 하면 그 당은 망하는 거죠. 그러나 비례대표를 근데 누가 줍니까? 중텐트를 한 이낙연 플러스 원칙과 상식. 네. 원칙과 상식도 사실은 현역 의원들이기 때문에 아쉬운 건 없어요. 이낙연 전 대표에게. 이낙연 전 대표가 그렇게 지지율이 났다면 원칙과 상식 같은 경우는 지역구가 있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서 어느 정도 득표를 할 수 있다라고 본인들은 생각을 할 거란 말이죠. 아, 당연히 득표 가능하고 그 세 의원들이 다 그렇죠. 투표력이 있죠. 의정 활동도 잘하고 예. 지역도 잘하고 참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러면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이익과 이낙연 전 대표의 이익은 확 맞을 것 같지도 않은데. 그러니까 그것은 예. 이낙연 대표가 저는 하지 않으리라고 봐요. 그러나 추종 세력들은 그래도 당대표가 국회에 있어야 된다 해서 비례대표를 추대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저는 이낙연 대표가 그러한 방법으로 꼭 국회에 진출하겠다 하는 생각은 하지 않아야 되고 않을 것으로 봅니다.
모양이 많이 빠진다. 아, 그렇죠. 예, 모양 빠진다. 예. 만약에 국민의힘이 만약에 임기, 그렇게 예. 비례대표로 간다고 하면 예. 과거 진산 파동 아시겠어요? 예. 진산 민주당에서 영등포 올로 갔는데 예. 유진산 대표가 그냥 예. 박정은 의원을 공천하고 자기는 전국구 비례대표로 가는 그런 파동처럼 역사는 기록할 것이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참 그 과거로 갔습니다. 다시 현재로 와서 국민의힘 공천이 끝나고 나는 그 시점, 2월이나 3월 정도의 시점에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 또는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이른바 이 중텐트로 각각 들어갈 가능성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죠. 갑니까? 저는 간다고 봅니다. 둘 다? 둘 다 가요. 아. 그렇지만은 국민의힘에서는 예. 지금 현재 잠복한 은발의 오줌 싼 그것이 공천에서 터진다고요. 또 국민 여론도 김건희 특검에서 터지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황교안 전 총리 같은 분이 이게 대남 공작이다.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냐고요. 과거 박정희, 전두환 이 독재 정권 때는 대한민국의 모든 미제 사건, 심지어 살인 사건 같은 것도 북한의 공작이다 하면은 우리 국민이 90%가 믿는 시대가 있었어요. 아니 대남 공작이면 수사를 해야지. 아니 그러니까 수사를 해야지. 특수하게 수사를 해야지 정말. 그게 말이 되냐고요. 네. 공안부에서 수사를 아니, 그렇지만 해야지. 공안부에서 지금 그러한 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이 대한민국에 존재하기 때문에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저는 국민의힘은 용산에서 대통령이 검핵관 50명, 용핵관 50명을 이미 차출해놨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검사 출신들은 양지로 보내고 심지어 장관 출신들은 오지로 보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양지가 어디냐고요. 영남이고 강남 벨트 아니에요. 예. 이랬을 때 거기 현역 중진 의원들이 가만히 있겠냐. 저는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르르. 근데 이제까지 했던 말들 있지 않습니까? 영남의 핵심 의원들 그리고 강남의 핵심 의원들은 다 윤석열 두둔했단 말이지. 아니, 김건희 두둔했고 그러다가 갑자기 공천 떨어졌어. 아, 공천 그것은, 떨어졌다고 이준석한테 가서 아니, 그건 붙어? 지금 우리 진경련 네. 기자가 순진한 거예요. 아, 저는 순진한 거예요. 현역 국회의원들을 뺐지. 아. 탐구욕은 그렇습니까? 보여요. 네. 그래서 어, 가서 네. 하고 가서 우리 이쪽 당에 이쪽 당에서 나온다. 가죠. 당연히 가죠. 아. 그걸 지금 이준석 대표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 네. 그러면 삼지대는 확 클 수도가 확 크죠. 그래서 네. 제가 늘 그랬잖아요. 네. 이준석 대표는 원내 교섭 단체도 등록하고 기호도 3번 되고 국고 보조도 받아서 선거를 잘 치를 수 있다. 아.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쪽 당 개혁 미래당 미래당은 개미당 즉 이내다 예. 이낙연 당은 어쩌냐 예. 호남이 벨트란 말이에요. 호남 벨트죠. 예. 그런데 제가 오늘 처음으로 해남 예. 완도 진도의 어떤 조그만 시민단체 같은 그런 단체를 움직이는 분이 문자를 보내봤어요. 이낙연은 박지원 당신을 한 번도 비난하지 않는데 어. 왜 그렇게 당신은 이낙연을 비난하냐. 네. 내가 처음 들어봤어요. 어. 아, 그래서 이 호남에서도 공천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이낙연 신당으로 갈 수 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는 당선되기 힘들어요. 호남에서는. 네. 마찬가지로 수도권에서도 제가 볼 때는 당선되기 힘들다고요. 나는 현역 의원 세 분의 지역구에서는 해봐야 아는 거고 예. 그랬을 때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가는 것은 극소수일 거다. 왜냐하면 당선되기가 힘드니까. 당선되기가 쉽지 않고. 근데 국민의힘은 강남권 벨트하고 영남에서
당선될 확률이 있다. 왜냐하면 민주당은 안 찍을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을 비토하는 그런 보수 지지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20, 30%를 득표할 수 있다면? 아, 그렇죠. 아. 그렇기 때문에 네. 저는 개혁미래당 이낙연 신당은 호남에서는 전멸을 하지만은 예. 수도권에서는 민주당 후보를 낙선시키는 윤석열 도우미 역할은 한다. 그거는 할 수 있겠네요. 해야죠. 예. 하죠. 그리고 5에서 한 10% 정도 얻는다면 이준석 개혁신당은 상당한 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면 민주당으로서는 지금의 상황이 굉장히 안 좋네요. 150석도 못 할 수 있네. 그것은 예. 해봐야 알지만은 제가 어제 페이스북에 그러한 글을 올렸더니 즉 민주당이 늘 200석 한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 너무 겸손하지 못한 태도를 취하면 안 된다. 좀 겸손하게 하자 했는데 지금 김건희 윤석열 정권에서 또 황교안, 강신업, 이복천 금감위원장 이런 분들이 하는 것을 보면은 오히려 이분들이 민주당 의석을 200석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다. 민주당 도우미는 정부 안에 있다? 그렇죠. 예. 결국 김건희, 윤석열 정권이 민주당을 도와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 보십시오. 영남에서 이준석 신당이 도약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가 그렇죠. 빠져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영남에서 한 번도 오른 적이 없어. 김건희 네. 특검은 해야 된다. 예. 네. 또 영남에서도 이태원 참사법 어떻게 저렇게 비정한 대통령이 있느냐. 또 날리면 배춧값 언론을 탄압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나서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불교계 표심을 공략한다는 거 아니에요? 영남은 불교 신자가 7, 80%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나 천주교 신자는 10% 미만, 10%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게 네. 종교적으로 했기 때문에 네. 불교를 공략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영남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권역별 비례제하고 그 선거제 관련해서는 꼭 여쭤봐야 될 것 같아서 한 3, 4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권역별 비례제, 준연동제 관련해서 지금 민주당이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은 것 같은데 명분으로 보면 시민사회와 함께할 수 있는 준연동형 제도가 분명히 명분이 있는 것 같고 저도 그리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안에서 실익으로 보면 권역별 비례제가 아닌가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전통적으로요. 예. 야당은 명분을 가지고 있어야 존재합니다. 여당은 정부는 실익을 가져가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은 저는 오늘 이재명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발표를 할 것이다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오늘 얘기할 필요가 없다. 어떻게 됐든 병립혁이건 연동형이건 민주당은 지금 현재 아주 어렵게 비난을 받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도 상당한 토론을 하고 있는데 그 토론이 민주정당에서 왜 나쁩니까? 저는 오히려 명령 복종하는 국민의힘이 틀려먹은 정당이다. 민주정당이 아니다 그렇게 봐요. 예.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왕도가 없습니다. 저도 병립형도 연동형도 둘 다 장점이 있는데 그래서 저도 민주, 진보, 개혁 세력이 연합공천을 일부 지역구도 같이 하는 것이 이 나라 윤석열 정권의 타도를 위해서는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연동형으로 가는 게 낫겠다? 그렇죠. 예. 아니 그러나 이러한 것은 당내 토론을 충분히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오늘 만약
이재명 대표가 결론을 내리지 않더라도 국민적 비난은 받으면서도 토론을 해서 예. 결정하는 것이 좋다. 단 저는 계속 그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함께 소수 정당이 국회 운영에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길도 버텨주자. 그것이 지금 현재 원내교섭단체 구성 요건이 20석인데 예. 구라파처럼 5석까지 내려주면은 이러한 문제도 하나 해결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소수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하자. 또는 사표 방지를 위해서 그 사실은 이제 준연동형과 권역별 비례제 여하튼 병립형 이게 이렇게 대체하는 국면은 딱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선거가 사람들의 표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게 그렇게 국회 의석수가 나와야 되는데 두 당이 독식할 수 있도록 나와 있는 이제 병립형으로 가면 두 당이 나눠 먹어버리는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은 그거를 바꾸자는 거잖아요. 계산적으로 보면 네. 그래요. 국회 의석이 한 석 한 석이 얼마나 중요한데 왜 우리 민주당이 어려운 여건에서 국민의힘에 윤석열 김건희 정권에 유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하자 이런 것은 그래도 민주진보개혁세력은 가치관도 중요하잖아요. 또 이분들과 함께 가야 물론 함께 갔을 때 해보면은 뭐 예를 들면 아닌 것도 있지. 조정훈 같은 것도 있지. 예. 시대 전환 예, 예. 자기 전환 해가지고 가버리잖아요. 예, 예. 이런 게 있다가더라도 대국적인 면에서 보면은 그래도 민주진보 개혁세력이 함께 가고 있기 때문에 김건희 특검법도 이태원 참사법도 이 민주개혁진보세력 이분들이 함께 지키고 있지 않냐. 그래서 나는 민주당의 민주진보개혁세력의 가치관을 중시하면서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지 우리만 가버리면은 그 소수 진보개혁세력들은 어디로 가겠느냐. 함께 가자. 저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과거 예. 강기갑 대표나 이런 권영길 민노당 대표들에게 늘 연합공천을 하자. 그래서 한번 성공한 적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치본색 내일도 오전 8시 40분에 8시 30분에 라이브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최경룡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Yeah. 정치 원색 예. 다시 제가 말씀드리죠. 예. 구독, 좋아요, 사랑입니다. 예.